국민의힘은 게으른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게으르면은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국회의원 이름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은 좋든 싫든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아십니까? 김기현 대표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또는 감명을 받은 또는 미워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명 될까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은 악명이 많겠지만은 수십 명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선거는 이름을 알리는 운동입니다. 이름을 모르면은 투표장에 나가서 누구를 찍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나쁜 기사라도 없는 기사보다는 낫다. 나를 욕하는 기사라도 자주 나오는 게 좋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나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내만 이름을 알리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 20일 동안 어떻게 알립니까? 지금부터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이름을 알려야 될것 아닙니까? 물론 현직 국회의원은 유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의석수의 약 80%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든지 비기든지 해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그들은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한 이틀 동안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로 보나, 정치 상황의 흐름으로 보나, 이재명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말도 아닌 억지 논리를 가지고 기각시킨 데 대한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 분노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표를 통해서 역사를 바꾼 예가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극적으로 기억하는 사건은 1985년 2.12 총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이 아주 막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개표가 시작되니까 당시 선명야당이던 신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을 뽑을 때였습니다. 집권 여당 민정당 후보 5명이 낙선했습니다. 그중에 3명은 부산에서 낙선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우욱하는 성격이 집권 여당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오고 이 선거를 지휘했던 김영삼,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김대중 두 사람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뒤6.29 선언이 나와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2.12 총선은 그동안 그 전에 한 5년 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만든 선거 결과이고, 이게 한국의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대변인이 한마디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율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장 기각문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법리에 어긋나고 사실에 어긋나고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발부를 해야 될 논리가 기각문에 다 있다. 이 기각문을 읽어보면은 결론은 영장 발부가 돼야 되는데 기각으로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해서 아주 A4 용지 한 서너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을 발표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도 유튜브도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발표한 그 논리적 반박문을 가지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초보적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은 정당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더니 기각이 딱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넓게 보면 김일성 세력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전투적 정당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포기했다 이거죠. 명백한 불의를 보고 명백한 불법을 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그 기각 결정문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이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 문장에 국민의힘이 화가 안 납니까? 국민은 화가 나는데 국민의힘은 화가 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 사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한 서너 달 앞에 급조된 공천위원회가 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령을 듣듯이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면은 무조건 찍어줄까요? 간판만 보고,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 보고 무조건 찍어줄까요? 이름도 모르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악수한 적도 없는데, 유권자들이 찍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또 패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길 요소가 참 많죠.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으려면은 싸우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들인데 원래 용감한 사람들은 숫자가 좀 적어요. 그러나 그만큼 부지런하긴 해야 됩니다. 싸우기 싫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싸우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한다고 보죠. 글 몇 자 적어가지고 SNS로 보내는 거. 그러나 한국 정치판은 이게
싸움판입니다. 싸움을 해야 기사거리가 됩니다. 싸우지 않고 얌전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기자가 찾아가서 그 이름을 보도해 줍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돌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돌출 행동이 바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포기한 정당이다 이겁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또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의 자매 정당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당을 상대로 싸움을 포기하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번 이재명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국민의 힘,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정당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게으른 정당은 기자 생활 53년째인 저에게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